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먹을까요? 두 명이 있는데. 먹을까요? 아니,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계속 너무 먹고 싶었는데. 잘 먹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맨 밑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을 텐데. 아니, 어떻게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방? 검색하면 나와요? 시제가 다 굳었어. 왜요? 왜 안? 처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먹을까요? 두 명이 있는데. 먹을까요? 아니,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계속 너무 먹고 싶었는데. 잘 먹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맨 밑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을 텐데. 아니, 어떻게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방? 검색하면 나와요? 시제가 다 굳었어. 왜요? 왜안 드시고? 다이어트 하세요? 먹으면서 빼야지. 살 얼마나 빼셨어요? 안녕하세요.
진짜 눈이 안 보이지? 아, BJ요? 아, 저 22살이에요. 이해를 못하겠어, 채팅창.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아니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자취해요. 근데 다 먹어요. 이거 먹고 라면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오동이가 대체 뭐예요? 응, 데딩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추천 좀 부탁드려요. 추천이 한 개도 안 눌렸어. 저 휴학했어요. 지금 백수예요. 시험은 공부는 원래 못해가지고. 왜 추천과 진짜 부탁드려요. 대박. 황급행까지 감사합니다. 벌써 세 분이나 들어갔어. 진짜 감사합니다. 원래 막 리액션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제가 뭐 먹고 있어서 뭘할 수가 없네. 왜 그러세요? 저보다 이쁜 분들 얼마나 많은데. 사람 비교해 본들. 아, 맛있다. 저 혹시 마이크 잘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들리나요? 너무 잘 들려요? 잠깐만, 그럼 좀 멀리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네, 치킨 드세요. 뿌링클. 맛있습니다. 치즈가 더 굳었다. 다들 식사하셨나요? 아, 맞아. 체인점도 다 체인점마다 맛 다른데. 이건 맛있어요. 네? 어? 엽기 떡볶이라고 안써 있어요? 제목이 떠났는데? 그쵸, 맛있죠. 허니콤보. 여기 계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려요. 자꾸 띄워주지 마세요.
네.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방구석에서 그냥. 아, 맞아. 체인점도 다 체인점마다 맛 다른데. 이건 맛있어요. 네? 엽기 떡볶이라고 안 써있어요? 제목이 떠났는데? 그쵸, 맛있죠. 허니콤보. 여기 계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려요. 자꾸 띄워주지 마세요. 네.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방구석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저 먹방 준비했죠.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 맵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방구석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저 먹방 준비했죠.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 맵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매운 떡볶이는 맵떡? 네,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좋아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매운 떡볶이는 맵떡? 네,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좋아하세요? 응? 너무해. 어디서 시켰는데요? 아, 교촌이라고 했지? 아니요. 아까 아침에 먹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방송 틀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앞에 음식 놓고 기다리고. 아재 개그 좋아하세요?
다 식었겠다. 응? 너무해. 어디서 시켰는데요? 아, 교촌이라고 있지? 아니요. 아까 아침에 먹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방송 틀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앞에 음식 놓고 기다리고 있고. 고문상한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추천 부탁드려요. 추천이 연계요. 맵다. 안녕하세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맛있고. 채팅 좀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맛있고. 채팅 좀 줘주세요. 내가 이거 채팅 안 보고 있었어. 엄마, 밑으로 내려가네. 생각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맞나? 잠깐만. 아, 채팅이 안 내려가고 있었어. 이거 멈춰 있었지? 아. 아니, 이게 채팅이 마지막에 어디지? 여기 무슨 첫기예요. 여기서 멈춰가지고 채팅창이 안 내려가고. 내가 이거 채팅 안 보고 있었어. 엄마, 밑으로 내려가네. 생각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맞나? 잠깐만. 아, 채팅이 안 내려가고 있었어. 이거 멈춰 있었지? 아. 아니, 이게 채팅이 마지막에 어디지? 여기 무슨 첫기예요. 여기서 멈춰가지고 채팅창이 안 내려가고 있었어요. 바본가 봐, 진짜. 충격이다.
중식대처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죠? 무서워. 아, 오늘 첫 방송이고, 아마 주말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평일에는 아마 맨날 할 거예요. 오늘 좀 늦게 했어요. 원래 메이저들이 늦은... 왜 웃어요? 네. 엽떡 한 금방 다 먹는데 엽떡을? 치킨에 손을 안 대고 있었네. 감사합니다. 미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냥 인간입니다. 뼈도 먹은 것 같은데? 얼굴은 작진 않은데요? 평범한 크기? 약간 길지 않나요? 이상하게 얼굴만 살이 안 쪄. 다들 얼굴만 보면 날씬한 줄 알아. 몸은 되게 통통한데. 얼굴은 나오는 걸로. 저 22살이에요. 어려 보이죠? 얼굴은 나오는 걸로. 저 22살이에요. 어려 보이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맘스터치 빠르잖아요. 롯데리아랑 맥도날드 24시간 없어요, 두 개래? 아, 고딩인 줄 알았다고요? 감사합니다. 대진입니다. 원래 맘스터치 빨리 먹어놨는데? 주변에 롯데리아랑 맥도날드 가세요. 식구력 없어.
버거킹도 빨리 닫아요? 버거킹 우리 집 근처 옛날에 24시간이었는데? 아, 제 목소리가 좀 걸걸한가요? 그 원래 좀 낮은 편이라 롯데리아 맥도날드 어디든 있잖아.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전 원래 목소리가 조금 낮아요. 먹방하는데 잘 먹어야죠. 감사합니다. 노래요? 노래보다 랩을 좋아해요. 랩을 막 무슨 래퍼처럼 잘하는 건 아닌데 목소리가 톤이 좀 낮다 보니까 노래보단 랩이 낫더라고. 롯데리아랑 맥도날드 24시간 없어요? 두 개래? 아, 고딩인 줄 알았다고요? 감사합니다. 대진입니다. 원래 맘스터팅 빨리 먹어놨는데? 주변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가세요. 식구리 없어. 버거킹도 빨리 닫아요? 버거킹 우리 집 근처 옛날에 24시간이었는데? 아, 제 목소리가 좀 걸걸한가요? 그 원래 좀 낮은 편이라 롯데리아 맥도날드 어디든 있잖아.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전 원래 목소리가 조금 낮아요. 먹방하는데 잘 먹어야죠. 감사합니다. 노래요? 노래보다 랩을 좋아해요. 랩을 막 무슨 래퍼처럼 잘하는 건 아닌데 목소리가 톤이 좀 낮다 보니까 노래보단 랩이 낫더라고. 소스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맨 얼굴은 좀 평소에 이 정도로 먹어요. 제 먹방 하는 이유가 평소에 이만큼 먹는데 식비가 감당이 안 돼서 식비라도 좀 벌어볼까 하고. 안녕하세요. 근데 아 진짜 감사해요. 보잘것없는 방송에 50개나. 감사합니다. 식비 충당 방송. 아, 진짜요? 첫 방인데 빵빵 터지는 편인가요?
다른 사람 첫방을 본 적이 없어서.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다들 감사해요. 나 진짜 오늘 한끼 받으면 진짜 한끼 받으면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6개를 받은 거야. 다들 감사드려요. 여러분 지금 진짜 뭐 리액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50개 주신 저 영영님 닉네임이 너무 읽기 어려워. 뭐라 불러야 되죠? 내가 영어를 못 읽어서 준호 준호님? 아, 나 진짜 눈이 안 보여, 미치겠다. 광우님, 별풍선 한개 감사드립니다. 아, 어떡해. 너 자꾸 뭘 받아요. 뭘.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들. 박광우? 박광우가 누구예요? BJ예요? 어, 매력 있어서 그런 걸 그렇게 보시면 감사합니다. 어. 아, 준호짱님. 네. 이름이 준호신가 봐요. 저도 막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랜드 체이스 하면은 막 지존 정원 이런 거 있었는데. 감지 정원. 채팅 안 올라오는데 채팅창 안 올라가는 것 같고 무섭다. 전공이요? 저 게임 전공이요. 게임 하는 거 말고 만드는 거. 다들 게임 전공한다면 막 의외라고 그러던데. 안녕하세요. 전공은 게임인데 게임은 진짜 못해. 하면 욕 먹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추천 부탁드려요. 자, 생이에요. 안 그럼 벗은게 나아요. 네, 그럼 어디 사람 같은데요? 저 토종 서울 사람입니다. 치킨이 사라져 가. 응?
아, 오빠님, 별풍선 40개 감사드려요. 어떻게 뭐 처음 쏘시는 거예요? 아닌가? 원래 아까 아 감사드립니다. 어머 잘못했어. 아 어떻게 해도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데 오늘. 다들 게임 전공한다면 막 의외라 그러던데. 안녕하세요. 전공은 게임인데 게임은 진짜 못해. 하면 욕 먹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추천 부탁드려요. 자, 생이에요. 안경 벗은 게 나아요. 네, 그럼 어디 사람 같은데요? 저 토종 서울 사람입니다. 치킨이 사라져가. 오빠님, 별풍선 40개 감사드려요. 어떻게 뭐 처음 쏘시는 거예요? 아닌가? 원래 아까 아 감사드립니다. 어머 잘못했어. 아 어떻게 해도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데 오늘. 진짜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거라도 아 네 완전 성공적이네요. 진짜 오빠님 감사드립니다. 제 리액션을 아 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내일 낚시 가시는구나. 식비라도 벌. 방송 틀기 전까지 되게 엄청 떨렸는데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첫 방송이 많이 어색한. 손으로 떡볶이 먹으려 했어. 첫 방송이랑 많이 어색하지 않나요? 근데 먹는 걸로 다 나가요, 진짜. 월세 낼 돈도 없어. 맛있다. 아, 베이컨 남아있었어.
살이요? 절대 아니에요. 저살안 찌는 체질이 아니라 몸에만 돼요. 얼굴에 안 쪄. 그리고 하루에 한끼 먹을 때가 많아요. 하루에 한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살이 찌니까. 근데 또 살찌면 안 봐줄 거 아니야. 살찌면 더 안 볼 거 아니야. 뼈 씹었고. 다들 뭐 하면서 먹방 봐요? 그냥 누워서 보나? 걷기? 운동하세요? 이불 깔고 좀. 먹으러 왔다. 운동을 왜? 먹을 곳을 찾아서 운동하고 있습니까? 왜요? 뭐 음식점이 다 닫았어요? 문을 안 여는데 배달 민족을 왜 또? 배달 준비 좀 오래 해놔야지.